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예,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착시현상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일러스트 그림인데 우측에 왼쪽에 여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 안면, 예, 코, 눈 쪽에 어떤 형태의 사람과 그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PC에서 정지화면 시켜놓고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펜툴로 한번 따보기 해보겠습니다. 네, 패스 누르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남자가 요것은 이제 당나귀인지 당나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가 우측 손에 당나귀 코에 줄을 잡고 있고요. 예,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기가 있고요.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만 한번 따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따진 않고요. 조금 빠르게 조금 형태만 따겠습니다. 네, 손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당나귀 귀가 되겠네요. 네, 머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발을 여기까지만 따겠습니다. 네, 이 상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남자가 윗옷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남자의 입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머리가 되겠고요. 모자가 컨트롤 J에서 따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귀죠? 남자입니다. 예.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예, 한번더 따볼까요? 여기 왼쪽에 여자들만 한번 따보겠습니다. 배경을 선택.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이는 소년인 것 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측 다리. 여기서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배경
눈을 꾸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만 있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은 테마사 칠성도사 010-4784-00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사진 또 영상을 보내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흉거나 폐가 어느 곳이든지 다녀오시면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또는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마사 칠성도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렇게 스튜디오가 없어서 조금은 불편합니다만은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